오늘은 부부의 민박집이 있는 경남 산청으로 갑니다. 나이 들면 시골 와서 살자는 약속대로 10여 년 전 산골 생활을 시작한 부부. 봄에는 나물 캐고 버섯을 재배하며 꿈꾸던 자급자족 생활을 하나둘 실천해가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냥 여기서 다 키워가지고 해먹거나 뭐 산에 가면은 또 봄 되면은 진짜 많이 나잖아요, 나물. 시골살이가 그리워 왔다지만 도시 음식이 간절할 때도 있는 법. 그중에서도 가장 생각나는 건 치즈 듬뿍 올려 구워내는 피자랍니다. 배달을 못하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이렇게 산속에서 반죽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해 먹어요. 어렵고 궁하면 통한다 했던가요? 요즘은 배달 대신 직접 만들어 먹는 피자 맛에 푹 빠졌답니다. 여보, 피자 만들어 왔죠. 구워주세요. 어, 만들었어. 와, 나보다 낫다, 역시. 저희 가마솥은요, 여기 구들 효과예요. 열이 오래가고 아랫부분이 좀 들타고 위에 치즈가 잘 익게끔 만들어놓은 그런 방식이에요. 가마솥에 자갈돌을 깔아 구워내는 일명 구들장 피자. 장작불로 구워낸 부부의 산골 피자 맛은 도시의 화덕 피자 저리 가라. 어디서도 맛보기 힘든 담백한 맛이 일품이랍니다. 맛있다, 맛있어. 이 피자를 어디다 견뎌요? 빨리 바삭바삭해서 좋다. 결혼한 지 32년 된 부부라지만 여전히 알콩달콩, 왠지 모를 신혼 분위기가 납니다. 여기 저희 둘만의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리고 여기 고양이 두 마리하고 개 두 마리가 하객이 돼가지고 아무도 안 모시고 저희 둘만. 32년 전 여유가 없어 미처 올리지 못한 결혼식을 지난해 꽃을 심어 직접 가꾼 마당에서 단둘이 올렸답니다. 부부가 신혼집처럼 살고 있는 민박집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다는데요. 집이 예뻐요. 저희가 이 집이 저희가 지금 주거하고 있는 공간이에요. 근데 여기가 저희 이 집이 사연이 많고, 예, 네, 좀 그래요. 10년 넘게 해오던 산골 민박집. 사정이 어려워 문을 닫게 되자 가까운 이들이 극구 만류하며 발벗고 나섰답니다. 그런 도움과 지원으로 새롭게 얻은 거처가 지금의 민박집. 3만 원, 5만 원, 뭐 10만 원, 2만 원. 어떤 분들은 가게에서 노점상 하시는 분들, 길거리에서 행상하시는 분들이 저희 사정을 알고 이사 비용에 보태라고 조금씩 속에 저희한테 뜻을 주셨어요. 떠나려던 부부를 끝내 붙잡아준 이들은 가족처럼 친지처럼 지내던 민박집 단골 손님들. 부부의 집으로 언제든 찾아와 이들이 해주는 밥을 오래 먹고 싶다는 이유였답니다. 그렇게 부부를 지지하는 정성과 마음으로 다시 열게 된 산골 민박집. 잠시 후 민박집을 찾아온 손님들로 떠들썩합니다. 반갑습니다. 얼굴 많이 빨개졌는데요. 저요? 예. 아니요, 정말 잘 나왔네. 어, 이거 한 입 먹어도 돼요. 잡수, 잡수예요. 저희 벌써 두 번째예요. 저는 세 번째요. 여행계인데 여기 오면은 다른 곳보다 다 대접받는 기분. 사장님이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맛있는 커피를 준비를 해서 자, 드려봅시다. 지금부터는 최고의 대접이 시작되는 시간. 주인장이 확독에 손수 갈아 만든 원두커피. 이 커피 맛이 그리워 다시 찾는다는 이들도 많답니다. 야,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오, 잘 먹겠습니다. 아, 진짜 이거 그리웠네. 이 커피. 그 절구. 오늘은 조금 진행이 탔어요. 맛있다. 직접 갈아가지고 하시니까 그게 또 매력적이고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손맛이 더 깊은 것 같아요. 정성이 담긴 커피. 네, 콕 찔러 본데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나, 이 민박집을 찾은 날만큼은 세상 걱정 훌훌 다 털어버리고 여고 시절로 돌아가 보고 싶었답니다. 아, 여기는 진짜 하루에 한 등밖에 안 받으니까 뭐라고 해야죠? 저만인 공간? 막 소리 질러도 되고 뭐 누가 뭐라 하니 눈치도 볼 필요도 없고 솔직히. 지금부터는 민박집 안주인 서리 씨가 분주해지는 시간. 이곳은 보물 창고처럼 여기는 나물 창고입니다. 뭐 뽕잎, 참나물, 새비름, 들미도 있고 다래순도 있고 이게 금강화인데요. 왜 봄에 되면은 핑크색 꽃이 이렇게 초록초록 매달려 있잖아요. 그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맛있어요. 그것도 나물로 해서 먹으면. 봄철에 남편과 산을 누비고 다니며 직접 캐서 말려둔 것이라는데요. 종류만도 10가지가 넘는다죠. 이 나물이 손이 굉장히 많이 가요. 봄에는 따야지, 삶아야지, 그리고 말려야지, 그 다음에 예쁘게 싸서 또 보관을 해야지, 나중에 돼서 먹을 때는 이렇게 불려야지, 또 한 번 더 삶아야지, 또 맛있게 무쳐서 볶고 그러면 딱 나오거든요. 나물이 정말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작업이에요. 캐서 말리고 불리고 데치고 나물 무침 하나에도 수많은 정성과 시간이 들어 있습니다. 직접 담근 된장으로 끓이는 찌개는 두 말할 나위 없습니다. 자연적인 맛을 전해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건강하게 드셨으면 좋겠고. 아내가 반찬 담당이라면 남편은 장작불을 이용한 특식 담당. 이때도 가마솥 구들장이 큰 몫을 한답니다. 집사람하고 제가 음식할 땐 절대 싸우질 않아요. 싸우지 않는 이유가 싸우면 음식 맛이 틀려지거든요. 그렇게 부부의 시간과 정성으로 따뜻한 한 끼가 차려집니다. 나물 종류만도 12가지. 직접 담근 장아찌까지 합하면 밑반찬만 20가지 넘습니다. 하루 한 팀, 오직 이들만을 위한 성찬입니다. 맛있겠다! 달래, 달래. 요거는 아까 드셨죠? 밖에서. 곶감. 곶감으로 말랭이. 말랭이 장아찌. 바로. 여기에다 갈비찜에 직접 만든 도토리묵과 부침개까지 내 가족, 내 친구 대접하듯 진심으로 차려낸 밥상. 먹고 죽자! 이런 정성이라면 하루 한 팀만 받는 것도 이상할 게 없어 보입니다. 굉장히 연하다. 입에 살살 녹아요. 녹네요. 난 신경이 뭔가 간도 맞고. 우리 가볍게. 와, 맛있겠다. 진짜 처음 먹는 건데 이거. 제가 가마솥에서 3시간을 구운 거예요. 어머나. 제가 뜯을게. 정성 가득한 밥상에 반해 한 번 온 사람은 두 번, 세 번 찾는 단골이 된다는 부부의 민박집. 원주 소금삼. 올 때마다 요리가 다양해요. 그러니까
처음 옛날에 왔을 때는 갈비찜 먹고 백숙 먹고 이랬는데 요번에 오니까 또 이런 요리. 그러니까 항상 사장님이 이렇게 연구를 하니까 질리지 않아요. 먹는 사람도 만드는 사람도 행복해지는 밥상. 오직 그들만을 위한 딱 한 상을 차렸을 뿐인데 어느새 해가 떨어집니다.